여자친구분은 좀 처음에 우진 씨 별로였다고. 아, 저 여자친구의 이제 어머님, 그러니까 장모님 되실 분께서 별로라고 소개시켜준 작가님을 혼냈어요. 왜? 그냥 제가 이제 제가 그 파푸아 편이 방송 나갈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진짜 안티를 막 몰고 다니었어요. 게시판에 막 행동 하나하나에 뭐 인생 똑바로 살아라.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좀 급했나 봐요. 저는 이제 첫 버라이어티 열심히 해보려고 네, 보여주고 싶어서. 그리고 이제 또 작가분들 뭐 감독님들 카메라 밖에서 계속 우진아 계속 이러니까 저는 힘든 와중에도 장난치고 그러니까 잘못 사인을 읽었구나. 다물라는 뜻인데. 이게 한자예요. 입 다더 우진아 다더 다더 다더. 근데 이걸 이제 띄어라로 봐. 그러니까 요즘 이분 번역할 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. 그래서 네. 어머님들 그런 거만 게시판 이런 거 보시고 보시다 보니까 예. 네. 아 저기 조금 반응이 안 좋던데 그래서 그때 막 연관 검색어 노우진 비호감 뜨고 막 그랬어요. 아~ 네, 그래서 이제 최악의 모습에서 이제 저를 만났죠.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본성을 알아나가고 진심을 알게 되고. 네. 그 프로포즈는 어떻게? 아, 근데 그게 좀 걱정이 아직도 10월 결혼이잖아요. 예. 네. 여자들 얼마나 기다리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꿈 중에 하나잖아요. 난 어떤 그치. 프로포즈를 받을까. 근데 저도 아마 개그맨분들 다 그러시지 않을까. 이렇게 간지럽고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. 그렇죠. 진지한 거. 황균 씨 했다고 그랬나요? 저는 했죠. 얼마나 했어요? 저는 했죠. 어떻게 했어요? 해야 돼요. 어떻게 했어요? 저는 이 프로포즈 하면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요. 앉아있는 것부터가. 예. 어떻게 했어요? 그 저희 이제 남산 보러 가자고 남산에 그냥 벌써 부자연스럽네요. 남산 보러 가자고. 벌써 이게 부자연스럽잖아요. 밤 11시, 11시쯤에 밤 남산을 보러 가죠. 야경 보러 많이 가지. 눈치 바로 챙겨. 딱 가다가 남산을 일부러 안 들어갔어요. 그럼 여친구가 남산 보러 가자며 아 미안. 저 대학로 쪽으로 갔어요. 방향 자체가 아 저부터 대학로를 가자고. 남산 가자고. 불편하겠다. 아니 여자친구가 눈치가 없어요. 아, 아, 아니, 남산 갈 때 갑자기 대학로 갈 때 어떻게 눈치가 안 돼. 아니 근데 제 운전 실력이면 그럴 수 있어요. 아 이거 적당한 저 변명을 해야지. 아 미안하다고. 그래서 대학로 가서. 대학로 저희 다 같이 나온 소극장이 있어요. 소극장에 여기가 내가 꿈을 키운 곳인데 잠깐 잠깐만 들었다 하자. 어, 들어가지 마! 들어가지 마! 그래! 입 닫아! 입 닫아! 억울한 입 닫아! 제발! 아니, 여친구 제발 프로포즈 하지 마! 여친구 눈치 봐! 제발! 그것까지 얘기해도 눈치가 없다고? 그래서 둘이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었어요. 어, 근데요? 아무도 없는데? 그래서 불을 딱 끄고 지금부터 한 분을 위한 공연을 시작합니다. 한 분을 위한 공연을 시작합니다. 맨 처음에 지금 너무 나란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는 너를 삿대질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약속할게 너 최고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할게. 딱 했더니 눈물을 탁 닭똥 같은 눈물을 이게 사실 닭똥. 우리는 들으면서 그렇지만 그 당사자 신부님은 감동이죠. 결혼한 다음이니까 이걸 아니 우진 씨도 뭐 여름 프로포즈 좀 생각해놓은 거 있으세요? 근데, 아, 결혼이 10월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렇게 이런 짐승 돌들이 여자가 없고 짐승 돌들 저기 짐승 들들이 예. 여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. 아니 우리 저 박기순 씨가 의외로 조금 약간 주변에 이게 좀 여성분들하고 교류가 좀 불편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. 아니 희순 씨 같은 남자들이 아, 작업을 걸면 작업이라는 생각은 안 돼. 아, 그지. 정말 용기내서 약간 티는 안 나요. 제가 다가가도 어떤 식으로 다가가세요?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쁜 여성 있잖아요. 그런 여성들은 아마 다른 많은 남성들이 잘해줄 거란 말이에요. 좋은 데 가서 식사하고 근데요. 잘해주고 맨날 데려다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냥 돼지 껍데기 먹어요. 처음부터. 네.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좀 대접받다가 같이 생긴 애가 계속 그러니까 뭔가 아,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.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이러면서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. 그럼 사귀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? 그분이랑 한 3년 만났어요. 돼지 껍데기랑 그러니까 좋은 거를 안 먹으러 다녔어요. 순댓국이라든지 일부러? 예, 일부러. 그러면 계속 이 친구가 자존심이 좀 상해 속으로 다른 남자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해줬다고 얘기를 해요. 근데 나는 못 해주니까. 근데 왜 그러면 그분하고 헤어져? 네? 왜요? 아, 3년 만났는데 키스를 돼지 껍데기만 먹으니까. 아니야 저기 아니, 들어봐요. 아니 그러면 아니 들어봐. 아니 들어봐. 아니 들어봐.